인사이트, 정연태 기자 등호에서 실화손이 역을 연기했던 배우 조상구의 근황이 전해졌다. 지난 15일 유튜브 채널 근황 올림픽에는 실화손이를 만나다 야인시대 최강자 근황, 알고 보니 영화 타이타닉 번역가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이날 조상구는 SBS 담당자가 어느 날 전화로 실화손이 역할 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라고 했다. 당시 7년째 거의 일이 없다시피 해서 그냥 번역만 하고 있을 때였다. 나이 50살 때였다라고 섭외 과정을 얘기했다. 야인시대 출연이 확정되자 조상구는 아내와 함께 눈물을 흘릴 만큼 기뻤다고 전했다. 그렇게 지난 2002에서 2003년에 방영된 야인시대에서 최고의 맨손 싸움꾼 실화손이 역할로 큰 인기를 누렸던 조상구는 이후 작품 활동에서 부진을 겪었다. 조상구는 작품을 많이 했는데 어떤 걸 해도 묻혔다. 끝나고 나면 또 실화손이라고 토로했다. 엎친 듯 엎친 격으로 조상구는 시력까지 악화됐다. 조상구는 눈이 안 좋아져서 걷는 것도 힘들었다. 계단도 잘 못 올라갈 정도였다. 운전도 못했다. 움직이려고 하면 제 스스로 보호하려고 그러는지 눈이 감겨게 됐다. 아무리 눈을 뜨려고 해도 제 의지로 안 됐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는 다행히 보는데 큰 지장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상구는 번역일 때문에 시력이 악화된 것 같다고 추측했다. 타이타닉, 제5원소 등 19년간 1,400편 정도의 작품을 번역해온 조상구는 한 대사를 많이 듣게 되는 경우에는 20번 정도 리와인드를 하게 된다. 리와인드 시킬 때마다 노이즈가 생기는데 눈에 영향이 많이 간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후 그는 과거 배우를 시작하면서 돈이 없어 세차장, 막노동일을 겸했던 것과 봉고차에서 어르신이 내리는 것을 도와주다가 다른 사람이 닫아버린 문에 손가락이 절단돼 접합 수술을 받았던 고난을 전했다. 끝으로 조상구는 야인시대를 같이 했던 장세진과 둘이서 유튜브를 시작했다라고 근황을 알리며 삶이라는 게 원래 힘들지 않냐. 이 힘든 시기 잘 견뎌내주시면 좋겠다라고 팬들에게 인사했다.